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서 자기는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의겸에게 이 통화 녹취를 제공하면서 의혹을 공론화했던 유튜브 채널인 더 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증으로 제시했던 상황도 실제로는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탐사가 또 가짜 뉴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첼리스트와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공직자 바로 부산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부시장은 이 그달 부시장은 벨기에 출장 중에 있었습니다. 벨기에 출장. 본인이 출입국 이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면 저녁에 식사를 했다고 하는 날짜는 벨기에 있었고 또 직접 출입국 증명서도 공개했습니다. 또 벨기에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거기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정말 더 탐사라고 한 것은 더 탐사가 아니라 더 거짓, 이 거짓말만 골라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도 지지자들은 강진구가 여기에 이그 기자라고 하는데, 여기 갓 진구다. 갓 진구.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 같은 갓 진구다. 아, 강진구가 해냈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지지하고 있고 슈퍼챗을 쏘아주고. 자,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이 슈퍼챗이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를 확대하고 생산하고 그러면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달콤함에 취해 있어가지고 이 슈퍼챗을 매개로 해서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매체가 대한민국에서 떠들고 있고 그게 대통령까지 또 영부인까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거 빨리 정리를 왜안 하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김여겸에게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론화했던 더 탐사가 이 실제 없는 상황을 마치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하는 의혹이 또 제기되어 있습니다. 더 탐사는 1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첼리스트 A씨 등과 식사 자리에 업체 민원을 받았다. 실제로 해당 민원이 해결됐다 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가 있었다는 날, 자, 이성근 부시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더 탐사는 15일 날 이런 제목의 기사를 달았습니다. 첼리스트가 청기 누설한 또 다른 인물, 윤회의 남자 이세창의 힘, 부산 국제 모터쇼 신청 마감 후에 무슨 일이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도 엄청 깁니다. 자, 첼리스트가 증기 누설한 또 다른 인물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 이세창의 힘이다. 부산의 국제 모터쇼 신청 마감 후에 무슨 일이? 이 영상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밤에 첼리스트 A씨,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회장의 권한대행, 또 직장인 골프협회장인 배모 씨, 그리고 이 부시장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 더 탐사의 강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7월 19일 날 청담동 술자리가 있던 다다음 날인 7월 22일 날 A씨, 그리고 첼리스트 A씨와 남자친구인 B씨가 통화를 한다 하면서 두 사람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녹취록에는 이 배씨, 직장인 골프협회장인 배씨가 자, 이세창 씨, 그리고 이성근 부시장의 도움으로 7월 14일부터 24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이 골프협회장인 배 씨가 판매 중인 자동차 용품을 전시하는 등의 특혜를 받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A 씨는, 첼리스트 A 씨는 남자친구였던 B 씨에게 자, 이 골프협회장 배 씨와 아까 통화를 했는데 부산이라고 하더라. 왜 부산 갔냐고 하니까 사진이 왔다. 백스코 뭐 하지 않냐? 걔 제품. 썬팅 제품이 거기 다 깔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친구인 B 씨가 그걸 이세창 총재가 도와준 거냐? 부산 부시장한테 이야기했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첼리스트 A 씨는 그런데 그게 전부터 이야기됐던 거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승권이라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랑 같이 부산 갔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승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산 경제 부시장입니다. 자, 강진구는 또 방송 중에 첼리스트 A 씨에게 자, 이세창 전 권한대행, 그리고 골프협회장인 배 씨, 그리고 이성근 부시장이 7월 19일 날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강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첼리스트 기억에 따르면 청담동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인 7월 19일에 이성근 부시장,
이세창 전 대행, 그리고 골프협회장 배 씨, 첼리스트가 같은 저녁을 먹은 걸로 안다. 이 부시장, 이성근 부시장이 7월 22일 심야 술자리에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7월 20일 날 술자리에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일 날 같이 저녁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성근 부시장하고 이세창, 그리고 골프협회장 배 씨, 첼리스트 함께 밥을 먹었다는데, 그래서 강진구는 7월 21일 밤 9시 25분, 자, 이 첼리스트 A씨가 남자친구인 B씨에게, 자, 이성근 부시장 임명 기사를 보낸 걸 공개한 뒤에, 이게 이성근 부시장이 술자리에 갔을 수도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네 사람이 저녁을 먹었는데, 아마 그 자리에, 그 부서 설치 면허는 있었던 것 같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백석부에 부서가 설치돼서, 자, 이 배 씨가 물건을 깔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 씨가 물건을 깔게 됐다. 자, 이후에 더 탐사는 이 부시장과 나눈 전화 통화 목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 강진구가 다시 이성근 부산 경제 부시장과 통화를 하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자, 이 부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세창 전 대행, 그리고 첼리스트 A 씨, 또 골프 협회장인 배 씨를 알고 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창 부시장은 지금 전화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 전혀 다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만 하는데 라고 황당해야 합니다. 황당해야 한다. 그래서 강진구 기자는 방송에서 이런 해명을 듣고서도 전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참 신뢰가 안 가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부시장, 이성근 부시장과 통화해가지고 그 사람 다 모른다고 했는데도 오히려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안 간다, 사실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진행자는, 자, 메소드 연기, 혼을 담은 연기라고 조롱합니다. 혼을 담은 연기다. 그러니까 이성근 부시장이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방송 내내 이 첼리스트 A 말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강진구는 그러면서 조중동 기자님들 소설 그만 쓰시죠. 남자친구를 속이 위해 거짓말로 만들어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그 당시 남자친구와도 잘 아는 이 골프협회 배모 씨에게 그런 말을 하겠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성근 부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이세창 전 대행과 첼리스트 A 씨와 그리고 골프협회장인 B 씨를 만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게 정말 황당하더라.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언급한 A 씨나 더 탐사나 너무나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시장은 술자리 의혹 당일로 지목되는 7월 19일과 7월 20일에 국내가 아닌 벨기에 브뤼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성근 부시장의 출입국 증명서를 보면 7월 18일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해서 7월 21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서 김포공항을 통해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근 부시장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와 교습 활동을 위해서 벨기에에 출장을 갔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언론 보도도 있고 내가 벨기에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탐사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한 더 탐사나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정 보도 그리고 사과를 요구한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보면 7월 21일 날 이성근 부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면은 조르주 마니우리 주 벨기에 바누아투 대사와 사진을 찍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이 로비 말하자면 교습 활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이 첼리스트 A 씨와 이세창 씨하고 7월 19일 날 밥을 먹고 술자리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 뭔가 부산의 백석고에 이 전시할 때 이 누구에게 특혜를 봐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가짜 뉴스가 끝도 한도 없이 이어진다. 자, 한번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다. 하나의 거짓말이 성립되기 위해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나머지 9개, 10개의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니까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 자, 이런 가짜 뉴스가 오늘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파먹고 있고 흔들고 있고 우리 공동체를 전체 파멸의 구렁텅이를 빠져뜨리고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한 엄단이 필요합니다. 자, 빨리 공권력은
자, 이들에 대한 처분과 심판을 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